함께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들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들을 지금까지 부르지 않은 게 전 핵심인 것 같아요. 혐의점이 분명하고 뚜렷했고 그들이 굉장히 이번 사건에서 핵심자들이었으면 먼저 소환을 했을 거예요. 네.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이 특정돼서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뻔히 알면서도 부르는 것 자체가 그에게 확인해야 될 만한 분명한 뭔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경찰도 부담이 있어요.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해당 연예인한테는 대단히 큰 그렇죠. 네.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. 사실상 웬만한 혐의가 정말 확실해서 이 사람을 피의자로 부르거나 아니면 참고인으로 부르더라도 사실 경찰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결하는데 뭐 하나가 안 풀릴 때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니까 부른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 그냥 노이팀도 이렇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찰로서도 굉장한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로 좀 늦게까지 아마 좀 미뤄진 게 아닌가 싶어요. 계속 늘어나는 단톡방과 참여자 어디까지 밝혀진 거죠? 네,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준영 씨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단톡방이 23개 그리고 네. 이제 참여자가 16명으로 파악이 됐어요. 네, 이 가운데서 지금 7명이 입건이 됐거든요. 그래서 나머지 그 9명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입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현재 경찰은요 단톡방에서 정준영, 승리, 최종훈이 각각 13건, 1건, 6건의 불법 촬영물을 찍거나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 네. 여기에 로이킴이 추가가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혹시 네. 궁금한 게 영상을 직접 찍거나 유포한 그 처벌 수위는 많이 차이가 나나요? 아니면 비슷한가요?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유포를 더 강하게 처벌하긴 해요. 그러니까 촬영이라는 거는 동의 없는 촬영을 이제 처벌을 하는 건데 동의 없는 촬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형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근데 이제 왜냐하면 유포의 경우가 그 피해자가 입는 심적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아마 법원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유포가 지금 특히나 이제 온라인상 유포됐을 때는 그 피해라는 것이 아주 광범위하고 또 아주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. 그 유포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을 강하게 묻고 그렇군요. 왜냐하면 저희 단톡방에서 채팅을 하다 보면 뭐 웃긴 영상이든 상대의 약간 굴욕적인 그런 영상을 쉽게 주고받는 경우가 흔히 있잖아요. 그래서 혹시 궁금해서 유포가 더 처벌이 강한지 네, 약간 이런 면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단톡방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비난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사실 아 이래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. 오히려 맞아. 단톡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침묵을 지킬 뿐이지 우리가 말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그렇죠. 게 좀 있거든요. 네. 뭐 개인적으로 메시지로 야 너 이러면 안 돼 이런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. 맞아. 요즘은 다 뭐 개인주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냥 아유 너는 그런가 보다라고 무시하는 성향도 있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참고인 조사나 어떤 이 사건 전개에서 필요한 인물인 경우에 경찰에서 조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비난은 안 했으면 좋겠다. 네. 이제 죄가 밝혀졌을 때 그때 이제 비난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